지난 4월에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교차로 모퉁이와 소화전 주변에선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화재나 위급 상황을 대비해 금지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무관심합니다. 송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로 곳곳에 설치된 소화시설 점검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함이지만 골목 양옆을 막아선 차량들 탓에 진입조차 쉽지 않습니다. 소화전 주변에 그어진 빨간 실선은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표시지만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이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대응에 차질을 빚는 상황입니다. 내가 얘기하거든요. 이거 주차하면 안 된다 해도 뭐 간다 그러길래 뭐 있는 분들 연락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위급 상황을 대비해 공간을 비워둬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난 4월 17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횡단보도와 차량 모퉁이,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 시에 그 불법 주차나 정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그 출동이 지연되거나 할 때가 많습니다. 출동하는 소방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와 그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고요. 끊이지 않는 불법 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이곳에서는 단 1분만 차량을 세워도 과태료를 물게 되며 금액 역시 최대 9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현재 포항에는 남구 380곳과 북구 108곳을 합해 총 488곳의 소화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이 중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가 제대로 갖춰진 곳은 90여 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포항시는 불법 주정차 구역 표시는 물론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19년에 예산 4,3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9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계기로 좀 시민들도 좀 최대한 제 적색 표지가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좀 주차를 하지 않으셔서 이제 화재 발생 시 빠른 진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자칫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불법 주차를 하지 않는 운전 습관의 생활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